유명한 오스트리아 대표의 맥주 공장이 있어요. 어? 어? 맥주 공장이요. 아, 맛있겠다. 와, 아까 그 맥주를 대박. 오스트리아 맥주 그 어떤 맥주. 어때? 맛있다. 예, 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지금 바로 맥주 공장에 왔어. 우리는 맥주 공장. 나 처음이지? 나도 처음이야. 그러면 여기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지. 맛도 보고. 오, 맛있어. 맞아. 아니 근데 맛도 씹고 즐기고 뭐야?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너 정말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어. 같이 한번 해주면 안 돼? 둘, 셋, 넷.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먹고 싶고 맛보고 즐기고. 잘한다. 유기야, 슬기야. 아, 일로 들어가는 건가? 내가 에스컬트 해주겠어. 100도 넘는 온도에 지금 다리로 가고 있는 게 다르고 돼. 하는 역할들이. 유럽 쪽에 룰이 있죠? 메가랑 호비랑 물만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 딴 거는 맥주라고 못 불러요. 이건 뭐지? Hop in a crusher. Crusher? 그 갈아지는 거. 아, 먼저 이 갈아진 거를 물이랑 섞어서 열로 끓인대. 어. 그 다음에 요 다른 옆에 있는 거에서 나눈대. 컵스를 넣고 다시 끓이고서 또 다시 나눠서 완성되기 직전에 이름을 Which we call original what? What? 아, beer water라고. Next step is that we want to have alcohol. We start the fermentation. Fermentation, okay. Storage. 이제 마시네요. 아, 맛있겠다. Is this the tank? 와, 이게 그 바로 맥주를 바로 같이 퍼서 마시는 바로 그 이게 진짜 생맥주네. 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지? 와, 이게 바로 퍼서 주셨어요. 우와. 오, 거품다. 거품이 이게 진짜 모든 같아. 미네랄과 그 프로틴이랑 이게 모든 그 영양소들 있지 다 그냥 다 들어가 있대. 그냥 지금 색이 되게 뿌예요. 그러네. 연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쁜 거품이 진짜 많고. As we say in Austria, Prost to your heart. 아, Prost. 보시고 있어요. 맛있다. 진짜. 되게 안 취할 것 같은 맛이야. Just a bit more. 계속 마시고
내가 알던 맥주의 맛이 아닌 것 같아. 뭐 맛은 거? 탄산이 뭔가 자글자글했어. 아, 진짜 맛있을 거야. 이게 결국 유통 기술의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맛이라는 거. 앞으로 맥주 공장 와서 마셔야 될 것 같아. 맥주 공장 없잖아. 일반 분들도 저기 투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예약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군요. 네. 기운 좋은 마음으로 한번 떠나볼까? 짠하고 가자. 웬디, 슬기, 디기디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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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야, 이제는 음악의 도시, 모차베트의 고향. 바로 그곳으로 떠난다. Go! 스트라스부르크까지 기차 가격은 63,000원이고요. 편도로. 편도로? 네. 아... 진짜 여기가 오스트리아라니. 믿기지가 않는 거 같아. 기차 오니까 백포설라이즈 더 생각나. 아, 뭔지 알아. 기차를 시작했잖아. 그건 내가 기억해. Let me see you.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y were arguing about? Do you speak English? 이 영화 잘 모르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꼭 보세요. 너는 Before Sunrise처럼 어떤 한 남자를 갑자기 만났어.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고 갑작스럽게 내리자고 해. 너는 곧 내릴 거야. 너는 곧 내릴 거야. 나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정말 정말 끌리는 남자라면 나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근데 만약에 너랑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아. 너무 잘 맞아. 이런데도 약속을 해서 만났을 때 있을 것 같아. 아, 나중에 헤어지고 나는 조금 즉흥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러면 이제 짤츠를 가잖아. 가서는 뭐해? 가서? 와, 여기도 너무 예뻐.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여기 걷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은데? 그때 영화 장면들도 생각나고 사람들이 나왔던 장소들도 가면서 이게 따라서 모든 게 그냥 완벽해. 내가 보는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거 아닌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짤츠에 도착을 했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구경하는 거, 쇼핑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먹을 거. 먹을 거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어. 어떤 거? 정말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디저트와 무조건 마셔줘야 하는 커피. 자오호텔. 아, 유명한 거예요? 비엔나에서도 그 자오호텔에서 파는 건데 정말 유명해요. 근데 짤츠부르크에는 자오호텔이에요? 짤츠부르크밖에는 없는 디저트야. 짤츠부르크에서만 있는, 여기에만 있는 디저트인데 옛날에는 워낙 귀한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디저트였어가지고 준비됐니? 됐어. 되게 우리 고풍스럽게 약간 귀족스럽게 들어가 보자고. 하나요? 근데 자오 카페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잖아. 되게 유명 인사들도 많이 왔다 갔던 두 곳이지. 아, 여기 맞네. 여기가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왔다는 증거지. 아, 여기 그 이름 있네. 휴 그랜트.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보여줘. 휴 그랜트. 네, 진짜 유명 인사들은 진짜 다 왔어. 카메론 디아즈. 톰 행크스. 톰 행크스 젊었다. 되게 젊으니. 마리아. 야,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여자 주인공이시잖아요. The Remy. 아, 진짜. 다 정말 들어보고 싶다. 진짜. 왕실에 들어가고 했던 그런 집이다. 아, 맞아. 여기가 왕실에 들어갔던 거. 분위기가 약간 미술관 같아. 박물관. 이런 배경 때문에 뭔가 유럽에 왔구나 이런 실감이 나는 것 같아. 옛날 그냥 그런 유럽식 느낌? 진짜 오래됐나 봐요. 오스트리아는 기본이 한 200년? 200년? 일단 우리 첫 번째 먹어볼 디저트는 녹걸이라는 녹걸? 짤츠부르크밖에는 없는
디저트야. 짜츠부르크에서 난 있는 그게 짜츠부르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산 봉우리를 상징하는 머랭이 쳐져 있고. 아, 산처럼 생겼다고 디저트가? 봉우리. 머랭을 쳐서 맛있겠다. 머랭을 쳐서 구웠나? 약간 네, 살짝 그지 살짝 구워서 짠이 같이 나와. 맛있겠다. 비주얼 자체가 너무 예뻐서. 디저트 진짜 크네. 맛있겠다. 이게 퍼져요 이렇게. 우와 부드럽다. 너 진짜 사. 이렇게 퍼져요. 약간. 야 저거 한 입 이거 넣고 싶다. 치즈케이크 같다. 좋아해. 근데 뭐냐? 너무 없어지겠는데? 우와. 아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건가? 사진 못 찍었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우와. 모랭을 이렇게 치기 힘들잖아, 그치? 진짜 힘들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나 진짜 모랭이 치 이렇게 되면. 저거. 아기 엉덩이 때리는. 모랭이 이렇게 되면 진짜. 소리 났어? 자, 과연 그 소리 그 머랭 그 소리 여기 소리 들어가고 싶은데 ASMR? 잘했다. 냄새 잘했어. 근데 냄새는 약간 고소한 팬케이크. 계란 냄새. 빨리 먹어보자. 나 이런 잘 몰라. 녹을 것 같아. 없어지죠? 거품처럼. 엄마 어디 있어? 입에서 사라진다. 거품처럼. 야, 기분 안 좋을 때 저거 하나 먹으면 기분 좋아지겠다. 그래. 입에서 구름 뭉실뭉실한 녹아내리는 팬케이크 먹는 느낌? 씹는 맛이 없고. 맞아. 그냥 녹아내려. 와, 저런 건 우리나라에도 팔아? 아니, 안 팔아. 안 팔지. 나 이 약간 여기가 좋아. 겉에가. 저 옷 구워진 저 부분이 맛있겠다. 그래. 이거랑 같이 먹어보자. 저거 먹으면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저 딸기 그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상큼해서. 왜 이걸로 먹는지 알 것 같아. 이것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얘가 좀 잡아주는 것 같아. 그래 나 커피가 필요했어. 아이슈베나? 저게 바로 비엔나 커피. 비엔나 커피. 멜로시. 내가 들은 게 이제 우리가 그때 마차를 탔다. 옛날에는 마차를 타면서 커피를 걸고 많이 마셨대. 흔들리잖아. 아이슈페너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나 봐. 진짜? 위에 크림 때문에. 마차 마부들은 이게 흔들리니까 그 위에다가 크림을 얹어서 위에를 누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온도도 유지를 해주는 거지.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침대냐? 거품만 사셔야지. 크림만 먹게 되죠. 그거 어떻게? 이거 크림을 다 마시고 일단 밑에 콧구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귀여워. 근데 크림 때문에 막 그렇게 쓰게 느껴지진 않아. 이건 멜란지. 맛있어. 엄청 부드럽고 약간 고소하면서 율무차 느낌에. 율무차 느낌이야? 갑자기 이렇게 여기 다방 같지 않은데? 아, 정말 고소했어요. 자, 하우토트. 자우토트. 땡큐. 땡큐. 야, 이거 그거잖아. 이게 제일 유명한 거잖아. 이걸 꼭 먹어봐야 된다고 했어. 토르테가 케이크란 뜻이에요. 아, 토르테가 케이크야? 정말 초콜릿은 옛날에 설탕도 되게 귀했어가지고 초콜릿은 진짜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디저트에서 살구찜까지 들어간 귀한 엄청난 살구찜이 들어갔네. 네, 저 안에도 살구찜 들어. 뭐부터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 먹고 싶은 데부터. 살구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살구찜이야? 너 나랑 똑같은 거 생각했지 지금? 여기가 살구찜인가? 먹어봐. 먹어봐, 빨리. 아, 좀 먹어봐. 그냥 일단 먹어볼게. 살구찜 맛이 나. 내 친구가 그랬거든? 맛이 고급진 비파이 같다고? 맛이 고급진 비파이 같다고? 내 친구는 고급진 비파이? 고급진 우리 한국 가자고.
근데 되게 맛이 되게 깊어.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다. 다른 표현 나오지 않아? 이거 왜 거기다 비교하는 거야? 진짜 도무지 이해 안 가는데? 친구가 그랬어. 근데 맛이 아까 그렇지 않아? 친구가 아마 많은 걸 먹어.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비교를 해? 그 얘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많이 맛집을 다녀본 것도 아니고 미식가도 아니지만 초콜릿이 핸드크림 제품. 살구잼이 정말 얇잖아, 지금. 맛이 되게 강하지? 맛이 되게 강하지? 진짜 얇아. 진짜 얇은데 초콜릿이랑 맛이 적당한 거 같아. 찰떡이야. 응. 진짜 중요한 게 얼마나 상큼하냐, 얼마나 달콤하냐의 그 조합이거든? 어, 맞아. 적당한 상큼함과 적당한 달콤함. 그게 하나라도 비중이 깨지게 되면은 맞았어. 미도저도 아닌 맛이 돼. 맞았어. 미슐랭 같다. 너 되게 미식가 같다. 야, 이렇게 먹으니까 환상의 궁합이야. 커피 향도 더 살고 얘도 지금 더 입안에 더 사는 것 같아. 야, 근데 이게 마스테링이라서 아니 근데 저랑 실기가 디저트를 잘 안 먹는 먹어요. 편이에요. 잘 안 먹어요. 케이크도 안 좋아하고 잘 안 먹는데 네. 저희가 저렇게 디저트 많이 먹었던 날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리지 않게 잘 돼 있나 봐요. 너의 뱃속에 저장을 해두고 가. 맛있다. 너무 괜찮아. 그치, 나 생각날 우리가 것 같아, 한국 가면. 무대까지 먹을 줄 몰랐어. 그래서 앞으로의 약간 일정이 기대된다. 즐길 준비됐니? 웬디, 슬기, 띠기띠기, 띡!